저하고 옛날 그 90년도에 90년대 초죠. 90년대 초에 제가 KBS 부산방송 전국에서 신나는 날 즐거운 날에는 어린이 종합 브라이어티 프로그램을 제가 PD였어요. 그때 음악 담당 선생님. 예, 네. 여기 우리 김윤호 선생님. 그때 막 아, 그 대단하시네. 코드 음악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타이틀 음악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만나가지고 저하고 지금까지 제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오래도록, 네, 예. 오래도록. 그러니까 내하고 변함이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내하고는 이제 예. PD와 출연자로 만났죠. PD와 네. 출연자로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30년 이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네. 맞아요. 참 여러분, 우리 저 김인호 선생님 곡 아주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김인호 선생님이 새로 요번에 신곡을 또 하나 내세요. 네. 예, 요렇게 하늘 땅만큼 신곡을 내듯이 우리 김인호 선생님 신곡을 하나 작곡을 해가지고 가수 배진아님한테 곡을 하나 준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한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유. 불러도 되겠죠? 아유, 그럼요.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 선생님 스타트. 어스럼저녁 해 그림자 칠 때에 어디선가 들리는가 가리는 기침 소리. 이제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네요. 따스한 아버지 기침 소리. 평생을 불침으로 더듬으시고 평생을 문원에 손발 터지신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도 그리워 당신의 그 사랑에 나는 웁니다. 보고 싶었네 아버지. 어떻습니까, 선생님? 부십니다요. 남겨진 자식 울음소리 등에 지고 다시는 올 수 없는 먼길 가신 아버지. 이제는 어디서도 그럴 수가 없네요. 따증난 그 아픈 기침 소리. 평생을 불침으로 더듬으시고 평생을 문원에 손발 터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도 그리워 당신의 그 사랑에 나는 웁니다. 보고 싶었네 아버지. 보고 싶었네 아버지. 와. 음반 내시죠. 아니, 우리 이렇게 훌륭하신 김인효 선생님 옆에 계셨는데
어떻게 운반을 여태 안 내셨어요? 아, 가수 쉽네. 아 진짜 아니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노래 괜찮습니까? 아, 정말 네. 제가 맞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한테.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다시 한번 제가 카바복으로 카바 네. 카바곡으로 네. 카바 카바 카바곡 커버